일단 물한 잔만 더 먹고. 기대돼. 일단 저는 마이너스 30점 주고 시작합니다. 왜요? 왜냐면 이런 이쁜 그릇으로 일단 먼저 막 이렇게 맛을 그거 하는 것 같아서. 이쁜 그릇에 담아달라고 아유, 지금.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? 그런 말이 현혹되면 안 되죠. 이쁜 그릇으로 지금 사람 유혹하면 안 되죠. 냉정하게, 저 알죠? 럽든 램지, 아유, 럽덤원 떨려. 갑니다. 제가 맛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. 제 혀가 좀 예민해가지고. 냄새는 어때요? 합격? 냄새는 제가 아침에 코가 좀 둔한 아. 편이라 냄새가 잘안 느껴지네요. 자, 그럼 바로 먹겠습니다. 아. 뭐 별론가? 별로예요? 나는 맛있던데. 기다려보세요. 맛을 음미해야죠. 김치로 지금 간을 하는 것 같은데. 이건 우리 엄마 김치. 진짜 맛있어요. 김치가 맛있다는 아니요. 건가? 아, 근데. 진짜 맛있어요? 근데 이게. 이거 우리가 먹던 닭가슴살 아니야? 맞아요. 되게 안 뻑뻑한데? 왜 이래? 진짜로? 어떻게 한 거야? 왜안 뻑뻑하지? 진짜 맛있어요? 응. 카메라라고 닭 다리살 같아. 포장하지 아, 말고. 진짜. 진짜로? 그러면 나중에. 아, 제가 오늘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내가 나중에 그러면 너무 고마워서 또 유정이에게 내가 요리를 해주는 브이로그 한번 해야겠네. 안 먹을래. 진짜 맛있어. 그럼 저도 이제 이거 먹도록 먹자. 하겠습니다. 빨리 먹어. 진심 맛있어. 진짜로. 맛있어. 요리 진짜 맛있네. 좀 하시네요. 또 현미밥. 와, 진짜 맛있다, 이거. 진짜 맛있어. 냉정하게 성공. 우리도 연습실에서 닭가슴살 볶음밥 시켜 먹잖아. 그거보다 맛있어. 진짜로. 진짜요? 왜냐면 나는 그 일단 연습실에서 시켜 먹는 닭가슴살 볶음밥이 아쉬운 게 현미밥이 안 되잖아. 근데 우리가 요즘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미밥 이렇게 탄수화물도 현미밥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현미밥으로 했는데 더 맛있어. 밥이 되게 꼬들꼬들하잖아요. 그 이유. 진짜 맛있어. 달걀을 이렇게 풀어서 밥을 말아요, 거기다. 만 다음에 볶으면 더 완전 아, 꼬들꼬들하고. 진짜? 밥에 계란이 더잘 아, 달걀물에 밥을 말아? 그리고 그 상태로 볶아요. 그러면은 계란이 더잘 스며들고 꼬들꼬들하게. 진짜 고소하고 간도 딱 좋고 내가 서울 와서 입맛이 변해서 뭐냐 저거랑 간이 센 음식을 잘안 먹는데 너무 좋아 간도 최고의 적당하고 칭찬이네요. 근데 근데 네 뽕띠찌뽕. 에? 네 뽕띠찌 원래 여기에 버터도 추가하면 맛있겠지만 저희는 못 먹기 때문에. 관리 중이기 때문에 야, 나는 그거보다 낫다 예전에 정도 스팸 아 진짜로? 원래는 그게 제주 메뉴인데. 이게 뭔가 달걀이 좀 뭔가 신기한데? 그쵸? 계란이? 그니까 그거예요. 밥을 계란이 많이 뭔가 드시는 신기해. 걸까요? 신기하다. 그리고 마법의 소스. 그리고 야채를 이거 볶을 때 파기름부터 먼저 내서 볶으면은 더 맛있어요. 야, 우리 내가 봤을 때 진짜 이거 너 요리 콘텐츠로 써도 되겠다, 나중에. 우선 지성이 형은 합격. 또 이게 맞죠? 저희 미식가 미슐랭이 있기 때문에 규빈이 형까지 합격을 받는다면 저는 요든 냄비가 되는 겁니다. 규빈이 형은 조미료 때려 먹으면 조미료 때려 넣으면 다 맛있다, 야. 근데 이 형도 다 맛있다고 하던데. 맛있는데? 더 먹고 싶다, 야. 아까 더 먹을래? 어? 더 먹을래? 아니야,
또 먹어. 배불러. 배부르면 되나? 뭐 먹었다고 배가 부르냐? 방금 약간 전라도 사투리였어. 누가 있냐 했더라. 뭐 먹었냐 그렇게 배부르냐? 뭐 먹었다고 배부르냐? 아니야 그건 너무 오바야. 아니요.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형이 약간 과장한 것처럼 하잖아요. 너 밥 먹는다!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이런 느낌. 제가 들었을 때 전라도 조합기 해줬어요. 대성공인데 진짜로. 예. 네. 다음 요리는 제가 원래 이 볶음밥이랑 뭐요? 볶음밥. 볶음밥이요? 볶음밥이랑 네. 핫케이크 중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네. 근데 러브 형이 또 저 또 운동도 하고 하니까 관리하자고 닭가슴살 볶음밥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. 닭가슴살 볶음밥은 처음 제가 만들어봤거든요. 오. 엄청납니다. 성공했네. 진짜 대성공. 인정. 인정합니다. 여러분 가끔씩은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세요. 잘 먹었습니다.